보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여기 택배 노동자가 있다. 그들의 조용한 외침입니다. 아빠가 밖에 나와서 일하는데 저녁에 가서 온몸이 아프다 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는 걸 가족들이 느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1일 고덕동 한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단지로 들어올 경우 저상 차량으로 개조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택배사와 합의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조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대화의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택배 노동자는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아직 사회적 시선 자체가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회사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기간을 줬으니까 할 도리 다 했고 네.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하고 일방적이니까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택배 노동자들은 사실상 개인 사업자입니다. 일반 택배 차량을 저상 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 그 차량에서 목과 허리를 굽히며 택배를 내려야 하는 육체적 부담,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 모두 택배 노동자 개인이 떠안게 됩니다. 엄청 낮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이것도 낮은데 이게 정탑이란 거예요. 아 이것도 네 이것도 낮은 탑이에요. 쭉 고개를 못 드네요 높이가. 네, 못 들어요. 아 근데 저상은 이만큼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한 30cm가 낮아지니까 이만큼 네. 정도. 다 나가버리죠 허리가. 저희들도 실제로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적은 물량을 싣고 오다 보니까 다시 터미널을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저희들한테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우리를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차량에 저기 문 같은 데는 안전장치를 하고 네. 저 아파트 지상 출입 시 17호 이하의 거북이 걸음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라도 하겠다. 그리고 공간이 넓은 공간에서 지정된 그 장소만 지정해 주시면 거기서 이쪽 저쪽 수레 배송하는 거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배 노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지상 출입이 통제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 거고 아빠가 사회 나와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다음에 사회 나올 때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유령인간 취급받고 대학 나눌 존재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진짜 갑질 당해야 되고 계속 안전하지 못하고 진짜 뭐지 다시는 죽지 않고 진짜 사람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라도